어, 어느덧 이게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, 또. 어, 좀 굉장히 고단하실 시간일 텐데 제가 음, 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정말 예, 꿀팁, 깨알팁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어, 마지막 시간 안내하겠습니다. 필살기, 송영호의 필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출결 지도. 사실, 사소한 것 같지만, 그 지각 결석이 끊임없이 카리스마가 없, 없다든지 이럴 때 애들이 이제 지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런데, 이 제가 모아놓은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미인정 지각 괴담 6편 여기 있습니다. 사실은 지, 생각 없이 한 지각, 생각 없이 한 결석이 인생의 발목을 잡은 실제로 있었던 괴담 6편이거든요. 어, 이거를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해주시면 어, 애들, 애들은 어, 실은 그렇게 에, 애들하고 막실름할 필요 없는 거죠. 또 하나의 경우는 지금 결석이 한40 며칠 되는 애가 있잖아요.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기싸움에 밀려가지고 걔가 어떻게 될까봐 막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 그럴 때 다루는 방법 역발상인데요. 저는 결석이 많은 애들 학교 오면 학교 오는 날 교무실에 불러다가 월 초에 생활기록부 입력해야 되잖아요. 그럼 거기 옆에 앉힙니다. 생활기록부 불러. 그러면 생활기록부 매달매칠몇 교시, 누구, 그러면 제가 그걸 전부 클릭하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클릭하다가 이 녀석이 피식 웃어요. 왜 웃을까요? 어? 민망하잖아요. 그죠? 자, 자기가 결석한 거, 자기가 부르고, 지가 제일 많이 결석했잖아요. 지가 결석. 그러면서 걔한테는 또 나중에 또 교사는 좀 장머리를 많이 돌리게 되는데 걔한테 너는 우리 반의 ICT 수업 ICT 팀장이다 그렇게 칭호를 주고 생활기록에 입력도 해주고 줄석부 담당이 되는 거죠 목도 좀 가라앉고 그러네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아그 결석이 막 이렇게 30일쯤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애한테는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. 우리가, 야, 너 이러다가 뭐 유급된다. 이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야그냐면 다른 학교 애들하고 그 걔네들 학교 안 나오는 애들 혼자 지내는 외톨이보다 다른 학교 애들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우리 그 하도 하거든요.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석일수를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해줘요 너 종업식 날 짤린 애 아냐? 다른 학교는 수업일수가 우리보다 하루가 적었어요 우리는 하루일수 많았고 그래서 너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랑 걔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걔는 3학년 올라갔는데 걔는 2학년 마지막 날 학교 안 나와서 우리 반이었거든요 연락 안 했어요. <laughs> 평소에 연락 안 해도 안, 연락해도 안 받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괴담을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학교에 나오자네가 그러면 애를 쳐다보면서 너 선생님 정신 없는 거 알지? 네가 결석할 수 있는 날 수가 60 매일이거든.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잘 활용해. 그러면 애가 뒷공문이가 선을 해지는 거예요.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지랄을 해 주셔야, 이게 뭐,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데, 자기 보고 결석 일수 챙기라고 하니까, 애가.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만 나오면 3월 1일부터 발을 정자로 자기 결석한 거칠고 합니다. 그렇게, 그 담임을 이렇게 좀, 어, 너무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